추진 실적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. 아울러 2분기에 인력 핵실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아니고 어디서 이런 가능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? 전문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. 확실하게.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이 자료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, 총리? 그건 부총리께서 인정을 하셔야죠. 핵실험의 성공이냐 실패입니까? 아니면 핵실험을 했다 안 했답니까?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다 핵실험의 지점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보고서의 앞뒤가 틀리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는 핵실험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하고 기간별 진앙위치 추정해서 이 핵실험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? 정 그렇게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 안 했다고 그렇게 감싸고 싶다면 여기에 대해서 핵실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핵실험 성공 여부라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명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과학기술부 아닙니까? 과학적으로 명기해야 되지 않습니까? 고치시죠.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. 검토가 아니라 이걸 검토하겠다는 그거 같고 아니 검토하겠다는 게 과학기술부로서 과학적인 답변입니까?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답변이냐고요. 확증되는 증거가 있어야 아주 자신있게 아니 맞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아직은 저희 나라가 제논이나 크립톤 측정하는 기술은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예. 측정하는 게 없다. 그러면 무능을 일단 자백을 하신 거고요. 두 번째 시설이 없다는 얘기죠. 시설이 없으면은 자 그 능력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? 뭐, 한국이? 왜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그러십니까? 과학적으로 대답하시죠. 과학적으로.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논과 크립톤이 분명히 검증돼야 됩니다. 북한이 핵 갖고 있다고 했을 때 틀렸습니까?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겠다고 했을 때 틀렸습니까? 북한이 핵실험한다 할 때 틀렸습니까? 다 맞지 않았습니까?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증은 없고 심증만 있다. 그 얘기입니까? 확증은 없고 심증만 있다. 정확한 확증은 없고 심증만 있다. 과학기술부에서는요. 심증만 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결론을. 그 아무것도 없습니까? 확증도 없고 심증도 없고? 딱 가져가야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황반을 매일 좀 가동하고 있고 검토회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럼 조금 진정하시고 물 한 잔 드시죠. 물까지 드시지 마시고. 자. 시민들을 위해서라면은 그 정말 경제 검찰다운 그런 면모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. 지금부터 세 번째로 프랜차이즈에 관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사오정이라고 위원장 아시죠? 예. 오륙도라고도 아십니까? 예. 오륙도는 뭡니까? 부산에 있는 섬입니다. 사오정.